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경기 전장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예, 네오플래니데스네. 이제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네오플래니데스. 네. 근데 예, 이 맵에서는 그냥 메카닉 쓰지 말라고 강요하는 그런 그 맵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저그가 많이 높네요, 승률이. 테라는 상대로. 그렇죠. 네. 예, 이 김가용 해설도 여기 네. 이 전장에서는 메카닉 아닌 바이오닉을 네. 예, 사용했었는데 네. 여기서 메카닉을 왜 활용 안 했었나요? 아, 여기는 일단 멀티가 좀 멀다고 해야 되나? 아, 여기 제가 왜 그때 바이오닉을 썼죠? 제가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아, 여기는 아 예전에 네네. 그 최성원 선수가 레더에서 해볼 지뢰를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거리가 쭉쭉쭉쭉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예. 네. 일단 뭐 김가영 해설 제가 볼 때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카닉도 잘하고 바이오닉도 잘한다. 이런 그렇죠. 모습을 이제 완벽한 이 정도는 근데 예, 질 뻔했잖아요 그때. 네. 아, 그렇긴 하죠. 이유를 써서 굉장히 이제 좋은 판단하면서 네. 네. 엘리전까지 해서 네. 엘리전부터 네. 네. 그렇긴 했었는데 아, 또 이유미 선수가 아, 네오플래닛을 골랐었죠. 네. 네. 아, 그러면은 네, 그때 경기를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은 나의 스타일이 네. 좀 맞는 전장이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 살짝 부족했었던 2%를 이제 보완해서 네. 예, 김하루 선수에게 제대로 보여줄지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때도 이제 이유미 선수는 잠복을 활용했죠. 근데 그렇죠. 안 싸웠어요. 네, 네. 안 싸우고 보내고 엘리전을 갔는데 그래서 방금 전 경기처럼 좀 싸움을 거는 것보다 피하겠다는 네.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전 경기에서도 자, 피했다면 좀 경기가 달라질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자, 그럼 경기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색 저그 이유미 선수고요. 네, 첫 번째 세트에서 조금은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판짝이나 이제 판단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 테란 김아름 선수 네, 빠른 시간 내에 이 견제를 포기하고 물량을 보여주는 예, 모습을 예, 네. 선택하면서 일단은 예, 경기를 예, 따냈고요. 네, 일단 옵저버 PC 하나가 튕기는 바람에 예, 두 번째 옵저버 PC로 예, 바로 접속을 했고요. 아, 그게 되나요? 예, 저희가 이제 이 PC가 옆에 이제 두 대 있거든요. 오! 아, 그럼 이거 모니터 하나에서 본체 두 개의 신호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우와. 스위칭 프로그램 같은 스위칭 하드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들어가지고 와, 대단한데요? 네, 제가 대단할 건 없고요, 사실. 네. 그 프로그램이 대단하죠. 아. 다만 이제 미리 세팅이 안 돼가지고 체력바가 다 뜨네요. 아, 예, 그렇죠. 약간 안 우와. 예. 우만 우. 네, 우. 야유 같은데. 그러네요. 네. 우와 하면 네. 이게 엄청 칭찬의 네. 의미인데. 우와 말고 우아로. 네. 네. 우아. 네. 짧게. 네. 우는 야유 같네요, 진짜.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일벌레 정찰을 또 한번 해 주고 있는 이유미 선수고요. 건설러버 잡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거의 지금까지 참여했던 여성 게이머 중에 1군 대 1군 싸움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네, 승률을 최강.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승패에 떠나서 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도 보면은 뭐 그 V별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V라고 해야 되나? 탑 미드 뭐 이렇게 네. 1대1 하는 게 있었는데 뭐 1벌 약간 1군 대결하면은 이유미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또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파벌은 네. 거의 이유미 선수죠. 네, 그렇죠. 일단 김가영 선수는 이유미 선수한테 1군 네, 대결에서 네, 탈락했기 알겠어요. 때문에 네. 네, 유니퍼블 딸 네. 자, 이유미 선수가 또 한번 강력한 일꾼 견제를 갇혔네요.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 김하루 선수가 바로 가둬버렸어요. 네. 뭐 이러면 그냥 계속 돌다가 네, 조금 이제 병영 완성되고 한 10초 뒤쯤에 가스러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산란못 짓고 바로 추출장을 건설해주는 이유미 선수 이렇게 되면은 예. 정제에서 봤을 때 지금 쬐도 좋아요. 아, 늦었네요. 아, 조금 늦었네요. 네. 정제에서 타이밍 보고 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정제에서 타이밍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정제? 네. 오, 이정제 빌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김가영 빌드, 김아름 빌드, 네, 네. 이정제 빌드. 근데 이게 3년 동안 이걸 못 생각을 했었나요? 그러게요. 네, 별의별 이상한 드립 다 해놓고 자, 그러면서도 일벌레가 계속 정찰을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해명 나올 때까지 그냥 오래 버티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네,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이게 이 정제수 하나를 이 못 찍게 추출장 러쉬를 했다면은 메카닉을 좀 못하게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역할이 있었을 텐데 예, 그 점은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김하름 선수가 이번에도 자신 있는 메카닉을 조금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다시 메카닉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네오플래닛 S에서 테란이 메카닉 쓰려면 뭘 꼭 해야 되냐면은 네. 화염자 견제해야 돼요. 예. 그걸 안 하면은 테란은 트리플을 못 하는데 저그는 트리플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물량 감당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일벌레를 잡아준 해병이고요. 일단 뭐 시간은 최대한 정찰한 일벌레이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자신의 임무는 다 했고요. 네. 아니면 뭐 김하름 선수가 그 벨시리 전제에서 역전패가 되었지만 해병 공성전자 타이밍러쉬를 하는 것도 이 맵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이 맵 자체가 이 엘리전 양상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맵이다 보니까 공성전차의 이 활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이번에도 메카닉이네요. 외길 인생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 김하름 선수가 준비한 이제 빌드 오더가 예, 이런 빌드 오더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땅거미질의 한기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뿜어나오는 물량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김하름 선수고요. 참 저글링은 정말 30레벨 때 볼 수 있는 네, 유닛들 중에 가장 정말 포스가 넘치는 것 같아요. 발업이 안 될 때도. 그렇죠. 김하름 선수가 네. 저를 제외한 남은 테란인가요? 예, 유일한 그렇죠. 네. 김가영 선수를 제외하면 네. 유일한 테란인데 네. 여성 게이머 중에 테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스타 원 때도 사실 거의 없었고. 그렇죠. 저도 프로토스 하고 싶어요. 왜 그렇죠? 사기라서 그런가? 네, 사기라서요. 네. 네, 실제로 테란을 하면 풀토가 진짜 세 보이긴 해요. 네, 네. 정말로. 이게 분위기가 어제랑 다른 게 어제는 안준영에서는 네. 예, 풀토스를 이제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제 편을, 네, 제 편을 이제 들어주셨는데 준영이 저랑 연습 게임하면 맨날 풀토예요. 저 테란하고. 네. 이 또 황영재에서는 테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테란이 이제 제일 좋은 게 그냥 안정적으로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세 종족을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준영이랑 게임을 하면 준영이 맨날 풀토 하잖아요. 풋보전은 네.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죠. 풀토 하나고. 그럼 저거 아니면 테란인데 테란이 좀 더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리고 적으로는 준영이 거의 못 이겼어요. 뮤탈을 조금 띄우면 이기고 뮤탈을 못 띄우면 다 집니다. 약간 좀 그렇게 돼가지고 테란이 낫더라고요. 하긴 저도 뮤탈리스크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렵긴 하더라고요. 뮤탈리스크가 자유의 날개 뮤탈리스크가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이번에도 몰래멀티 예. 좋은 의도고 이번에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별거 네. 없어서 이유미 선수가 의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발견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정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죠. 여기서 변수는 이유미 선수가 트리플이면 정찰을 꼭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미 선수는 사실 지금 그거 김광현 선수에게 썼던 그 빌드랑 비슷하거든요. 네, 엇바퀴에다가 최대한 쥐어짜가지고 타이밍을 네. 잡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의외로 먼저 그 수를 꺼내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수를 별로 신경 안 쓰게 돼요. 네. 그래서 몰래 확장 의심을 좀 덜하게 됩니다. 맞아. 원래 이럴 때는 거의 자기 하는 것만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김하름 선수가 지금 쿼터풀인가요? 아니군요. 네, 네. 많이 네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눈이 노쇠해졌네요. 저도 네. 아직 네 그렇진 않은데 네. 아 이게 보급고가 사령부가 되는 근데 그 아까 저도 그랬어요. 그 김하름 선수가 이상하게도 그 보급고를 사령부 모양이 나오도록 꼭 그렇게 짓더라고요. 예. 쿼터풀 맞네요. 예상한 거예요. 무당이셨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우미 선수는 뭐 최상의 상황이라고 네. 예, 볼 수 있습니다. 공성 전차가 섞인 것은 조금 예 마음에 걸리겠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배를 불려주면은 찌를 생각이었던 이유미 네. 선수는 괜찮죠.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이유미 선수로서 제일 이상적인 것은 테란의 병력이 어설프게 조금 그 트리플 활성화 시키려고 나왔을 때 네. 덮치는 건데 네. 김하름 선수의 오늘의 스타일은 인구수 최소한 150 나올 때까지는 안 나갔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오히려 바퀴 보여주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문을 걸어 잠글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조금 바퀴와 시간을 두고 공격하는 것이 나아 보이는데요. 이게 빌드 선택이 이유미 선수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김하란 선수의 체제를 뚫기는 당장 어려워요. 이게 드랍을 병행하는 올인이면 괜찮은데 단순하게 걸어가는 것은 좀 한계가 보입니다. 네, 공성전차가 두 개나 섞여 있거든요. 자, 일단 바퀴를 이제 눈으로 확인했고요. 자, 땅거미지레도 좀 보려고 네. 했던 것 같은데 땅거미지레가 스플래시 데미지에 터질 뻔했어요. 저기에 딱 변신수 떨어뜨리면 마무리될 수 있는데 모르죠. 아, 위치를 보이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애매한데 안 들어갈 수도 없는 예, 그런 이유미 선수고요.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드랍을 생각했더라면은 네. 먹힐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감시 군주는 이속이 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드랍 업만 해주면 되는데. 아, 예, 그리고 지금 언덕 위에 있는 공성전차가 이 밑에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빼고 네. 그냥 부화장 두 개를 동시에 펴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오히려 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멸행위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강행하겠다는 의지 같은데요. 부화장 일단 지어주고. 네. 그리고 지금 미사일 포탑이 없는데 이 잠복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 땅굴 발톱과 땅굴 발톱으로 또 들어가게 된다면은 공성전차의 비율이 적은 김아름 선수가 조금은 허를 찔릴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병력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그렇죠. 이것도 약간 무리인데요. 네, 무리예요. 병력 이거 하나 깨봤자 150입니다. 자, 이거 네. 지게로봇이라도 투하해서 고친다면? 네, 그럼 더 이제 적은 최악이 되는 거죠. 거둔 이득이 없습니다. 지게로봇도 투하 안 하고 지금 건설로봇으로 일단 수리를 성공한 김아름 선수고요. 이유미 선수 지금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부하장 하나 더 추가했는데 또 하나를 더 이제 확장 쪽에 가져가지고 그런 다음에 잠복 바퀴를 활용해서 시간을 더 끌어야 됩니다. 네, 그런 수가 조금 나와야 되고요. 이건 싸워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미 바퀴를 이제 생산을 했는데 이 바퀴로 이득을 못 봤다면은 그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뒷심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면 싸움은 최대한 피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유미 선수가 이제 잘 했었던 이 엘리전을 또 한번 꺼내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가영 선수 상대로 굉장히 아주 좋았거든요. 효율적이었죠. 네. 김가영 선수 그냥 자칫 잘못하면 그냥 역수입 당할 뻔했거든요. 순간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 순간 당황했어요. 네. 네, 다행히도 중간에 바퀴를 좀 잘라 먹어서 네, 그렇죠. 결정적으로. 네. 그리고 사실 근데 업이 잘 돼가지고 네. 제대로 싸웠어도 괜찮긴 했었죠. 감시군주 차례 없는 게 나아요 지금. 그렇죠. 괜히 의심할 수 있어요. 이거 붙여놔가지고. 지금 뭐 땅에서 느낌이 왔어. 감시군주가 지금 막 고자질한 거예요. 네. 얘네 여기 있다고. 이게 그 있잖아요. 그 팀 게임을 하게 되면은 가끔 우리 편 그 트롤 할 때. 우리 편 어디에 지금 뭐 하고 있다? 네. 이거 죽여라. 네. 이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네. 제가 롤 할 때 자주 하는 짓인데. 여기 있었네. 네. 혹시 당하신 분 아니죠? 네. 네.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이유미 선수. 정면 병력이 다 괴멸당하는 바람에. 방금 뭐가 문제였냐면 감시군주가, 그러니까 넘버링이 같이 돼가지고 움직이면 그나마 덜한데. 네. 어디에 그 팔로잉이 된 것처럼. 그렇죠. 네. 찔끔찔끔 움찔움찔하면서 가다 보니까 얘 뭐 따라가고 있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뭔가 희끄무르게 지나가고 있어. 그렇죠. 스킬 탐색. 컸습니다. 김강 선수는 좀 굉장히 늦게 발견했었는데 그 바퀴 잠복을. 네. 그렇죠. 네. 몰랐죠. 네. 몰랐죠. 제 병력 나가는 걸 신경 쓰느라고. 네. 이거 뒤를 치는 건 좋아요. 기갑병을 네. 무시하고 네, 핵심 가스 유닛 잡아주고 나서 기갑병을 잡아준다면은 한번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기갑병만 남았는데 바퀴가 좀 많이 살아남아서 이거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건 먼저 잘 끊어졌거든요. 네. 자, 일벌레. 일벌레는 살려야 돼요. 일벌레는 살려야 돼요. 일벌레. 지금 양쪽으로 찢어서. 잠복. 김하로 선수가 기갑병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향차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견제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프로게이머들도 그 중계 중에도 몇 번 그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그렇죠. 테란이 화염차나 화염기갑병을 번갈아가면서 조금씩 조합을 해주면은 일부의 화염차는 또 그 견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네. 좋을 텐데 네. 의외로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하는데요. 저는 하는데요. 일단 나는 최지성보다는 한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황영재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또 중계가 승강전이었던 걸로 네.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전화할 네. 때 그렇죠. 예. 네. 그게 또 이제
김가영 해설이 승강전을 진출했더라면 나는 통과했을 것이다. 네, 그렇죠. 아. 아. 자, 일단은 바퀴로 한번 위기를 네. 극복한 예, 이유미 선수인데요. 진짜 이거 순식간에 판. 그 대신에 싸우는 판단은 위험하고 네. 아예 들어가야 돼요. 네, 쭉쭉. 네. 아까 그 지금은... 고자질쟁이 없. 어, 아! 고자질쟁이는 없긴 한데 예, 예, 싸우는 안 돼요. 예. 무서울 거예요. 왜냐면 한 번 가다 들켰었기 때문에 네. 가다 무서워서 아 그냥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은근히 11시 확장이 큰 힘이 되죠. 네. 그렇죠. 이거 띄우면 또 이유미 선수가 안심할 수 있고요. 어 멀티 없다. 나는 이제 하나 있는데. 어군 사카스군. 네 그렇죠. 이게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지금 거짓된 정보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네. 어 이게 이제 이유미 선수가 확실히 이제 테라인 확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트리플에서 안심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1시 의도를 알면은 네 뭐 그걸 견제해줘도 좋고 아니면 이제 확장을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이거 만약에 또 들키면 또 역전입니다. 아 이거 이거 아까 두 번째 세트랑 좀 비슷한데요. 군산 숙주 기다리면서 네 이거 상호비거나 최상호비에는 사실 보이긴 보여요. 자 도망가야지 다시. 아 참 이거 계속 네 조금 여자의 마음은 갈 때라고 하잖아요. 이유미 선수의 마음도 좀 갈 때 같습니다. 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어, 그 배럭이 병영이 드디어 깨졌네요. 네, 드디어 한 네, 생명 연장을 했었었는데. 네. 근데 이미 뭐 이제 충분한 수의 군수 공장이 확보되어서 그렇죠. 네, 이제는 이제 병영은 의미가 없고요. OPP. 예, 잠시 일단은 예. PP가 나왔고요. 아이고. 네, 이제 저희 화면이 다시 나오고 네. 있네요. 이게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예, 이 패자조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는 저희가 이 선수가 직접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네. 예,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뭐라고 일단은 예, 이 게임 연출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이니까 택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죠. 집에서 할 때 택배 오면은 예, 그럴 수 네, 열어줘야죠, 빨리. 예. 왜냐면 안 받으면은 또 예. 경비실에 맡겼는데 무거운 짐이면은 또 엄청 은근히 귀찮아요 찾으러.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하고 싶은 말에다가 부재시 문 앞에 그냥 두고 가세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냥. 그럼 누가 들고 가면 어떡해요? 근데 의외로 그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집 앞에 보면 이렇게 택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궁금해요 뭔가. 그래서 이제 그 상품명이라도 한번 보려고 하다가 안 봅니다. 왜냐 나도 그치. 그렇게 놓으면 누군가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서로 믿고 살자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웃집에 제가 없으신 거를 예,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 제가 없는 거 확인하고. 네, 없는 거 확인했어요. 네. 자, 일단은 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오, 다시 한 번 더. 정말 이거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안쪽으로. 네. 갈 때예요. 네. 근데 아까 드라마 안 했나요? 지금 이게. 하도 들어오다 보니까 밀당을 계속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내성이 생겼어요. 네. 이제 다시 역전 분위기입니다. 테란의 병력이 아까 100대 180까지 벌어졌었는데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거 이러면 또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시군주 짜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거 아까도 감시군주가 고자질했거든요. 네. 자. 위험해요. 그냥 가야죠 집으로. 이것도. 일단 그러면서 11시 몰래 멀티는 발견했는데 네.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렇게까지 가스 확장 없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토르가. 그렇죠. 아, 이게 군단 숙주가 또 합류되기 일보 직전에 지금 바퀴 다수를 잃어버려서 이게 타이밍 한 번 더 위험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유미 선수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변경이 많으면 네, 지금 자신의 병을 때리나요? 네, 아무튼 그 조금 자신의 병에 많을 때는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적을 때 판단이 더 좋아요. 그렇죠. 불리할 때 판단. 자, 일단은 호전적인 좀 이유미 선수고요. 네. 이제 드디어 육가스를 저지했는데 이 타이밍만 극복하면 괜찮은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토르가 굉장히 다수 쌓여있기 때문에 이 토르 잡아내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바퀴로. 네. 유미 선수의 그 두더지 게임 좋아하나요? 이번에 다시 바퀴 꽤 나왔어요. 아 이게 저글링이 좀 섞여 있더라면은 어느 정도 토르를 예,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각개파 분위기가 되어버렸고 이 정도 토르면은 버틸만 합니다. 업도 잘했어요 토르들. 그렇죠. 아 지금 직결지 설정이 여기로 되어 있어서 네 계속 바퀴가 이제 하나씩 나와서 죽고 있어요.
사실 프로게이머들도 이런 실수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워낙 지금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막 단 것도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펌핑도 해야 되고, 뭐 병력도 생산해야 되고, 아, 뭐 추가 건물도 짓고, 네. 멀티 견제도 해야 되고. 아, 이거 역전 또 됐네요. 아, 네. 지금 토르가 지금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그렇죠. 게다가 또 이제 건설봇도 몇 기만 와도, 예, 이것도 수리하면서 금방 또 다 체력 채울 수 있고요. 아, 군단 숙주들이 조금, 예, 바퀴를 원망할 것 같습니다. 아, 조금만 버티지. 아까도 그랬거든요. 예. 이게 첫 번째 세트도 그렇고, 두 번째 세트도 그렇고, 조금만 버티지.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이 라인 형성한 다음에 네. 식충을 이렇게 뱉어줄 텐데, 아, 그걸 못 기다리니, 아, 좀 바퀴를 원망할 것 같은 군단 숙주들이고요. 네. 아, 뭐, 자원은 이제 미리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군단 숙주가 꽤 찍히긴 했는데, 이게 테나라의 병력이 좀 멀리 있을 때. 그렇죠. 네, 나와야 이게 좀 시간 끌어주면 역전을 할 수 있겠지만, 아, 너무 아쉽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네, 군단 숙주는 럴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 군단 숙주 또 나왔지만, 이게 나오자마자 정말 불쌍해 보이는데요. 네. 이게 사실 군단 숙주 본체 자체는 별로 안 무서워요. 네. 거기서 나오는 그렇죠. 식충이 무서운 거지. 네, 이쪽 확장도 들키고요. 진작 조금 이유미 선수가 9시, 6시 돌리면서 좀 우회 공격만 네, 계속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유미 선수가 경기 패한 거 다 보더라도 무조건 불량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이 판자이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잘했는데 이 전투적인 측면이나 그런 데서 조금 너무 인내하는 네, 그런 네. 게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그래도 다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패배하고 이 요번 WSL 시즌 1에서는 이제 못 본다 하여도 다음 시즌에는 좀 기대할 만한 네, 그렇죠. 예,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김아름 선수의 수비적인 것과 이유미 선수의 공격적인 것 딱 합치면 아주 밸런스가 딱 잡혀지죠. 네. 자, 일단은 토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토르 그 캐릭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지지. 네. 김아름 선수가 2대0으로 이유미 선수를 이제 제압하면서 패자조 2위로 예,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8강에서는 이유라 선수와 이제 맞대결하게 되었고요. 네. 자, 뭐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유미 네. 선수 개인적으로 네. 예, 제가 이기고 제가 이겨서 저한테 져서 패자조로 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겼으면 했는데 네. 아쉽네요. 좀 바퀴를 예, 흔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난전? 빈집, 뭐. 아, 예, 빈집을 예. 가서 이렇게 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네. 네, 그 점이 조금 네. 네, 아쉽죠. 그렇죠. 아쉽죠. 네. 원래 메카니 상대로는 정면 싸움을 좀 피합니다. 네. 프로토스도 좀 그렇죠. 이제 네. 뭐 다수의 불멸자나 다수의 공허가 네. 찍힐 때까지는 좀 시간을 끄는 편이죠. 네, 그래서 네. 시간을 끄는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네. 예, 확실히 좋은 결과 나왔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참을성 네. 이것을 조금 더 익혀주시면은 네, 확실히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바뀐 좀 그 실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이제 아쉬운 예, 이유미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김아름 선수와 김지선 선수가 조 1위, 김아름 선수가 조 2위로 예, 8강에 예,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경기 결과를 예, 잠깐 만나보시기 전에. 네. 예, 파워포인트가 이제... 로딩 중이에요. 네. 예, 그렇죠. 일단 이제 저희 PPT를 이제 이제 준비가 완료됐네요. 네, 함께 이제 만나보도록 하죠. 네, 김지선 선수가 4승 0패 전승으로 일단 패자조에서 살아남았죠. 네. 네, 조 1위로 김가영 선수와 이제 대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김아름 선수가 2승 2패로 조 2위로 네, 이유라 선수와 이제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미 선수는 일단 아쉽지만 이 시즌 네. 1에서는 못 빼게 되었고요. 다음 시즌에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수인 것 조금, 같습니다. 조금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김지선 선수는 4승 0패긴 하지만 사실 불량 경기가 한 두 번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걸 역전을 했고 네. 이유미 선수는 유량 경기가 좀 있었는데 네. 아쉽게 역전패 당한 거 이런 좀 차이가 있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토요일에 이제 제 경기를 하네요.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네. 계신 김가영 선수는 이제 해설로는 못 오시고 네. 네, 이제 경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 김지선 선수와 이제 8강 맞대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는 허지훈 선수와 또 문세미 선수의 굉장히 또 잘하는 선수였잖아요. 네, 그렇죠.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네요. 네. 허지훈 선수가 이제 그 컨트롤적인 측면이 정말 극대화된 선수인데 네. 더 발전된 네, 그런 컨트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문세미 선수도 이제 굉장히 물량이나 이런 네. 피지컬적인 면에서 엄청난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는데 네. 또 한번 맞대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인터넷이 아니고 뭐죠? 그거 이벤트를 어떻게 이벤트를 인터로 생각할 수 그러게요. 있죠. 네, 이벤트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 저 이벤트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estv.kr에 네. 들어가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MSI가 또 그래픽 카드를 이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어떤 이벤트인지 정확히 이제 저는 이제 아직 전해 듣진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그래픽 카드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예, 예. 지금 그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시면 웬만한 3D 게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확실한 네. 것도 제가 구매한 그래픽 카드도 구매했을 때 당시에 꽤 괜찮았거든요. 네, 1년 네. 좀 안 됐는데 네. 그건 진짜 흔히 하는 말로 째바리가 안 됩니다. 정말 네.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좋아요. 네. 가격도 거의 두 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있을 경기도 정말 네. 네, 많은 신청을 해주시면은 네, 분명히 또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 저도 그 신청하고 싶은데 저는 이미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하려고요. 저도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못하니까 네.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함께 해설을 해주신 황영재 해설과 김가영 해설한테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까지 WS를 신청해주신 분들 신청해주신 분들 요즘 이상해요 정우성 해설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예,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